궁금한 것 못 참다. 플러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영국 북아일랜드 출신의 기타리스트이며 작곡가인 게리 무어는 록, 블루스, 헤비메탈, 재즈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다양한 명곡을 남겼습니다. 네. 특유의 섬세한 연주와 마치 기타가 우는 듯한 그만의 플레이는 전 세계 수많은 연주자들에게 큰 영향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리프백 특집 게리 무어 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은총 씨가 게리 무어의 명곡을 연주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보겠다는 이렇게 두 대고요. 순간 헷갈릴 뻔했습니다.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깁슨 USA, 커크 해밋, 그린이, 레스폴 스탠다드.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에피폰, 커크 해밋, 그린이, 1959, 레스폴 스탠다드 모델입니다. 그 여러분 그 왜 커크 해밋 걸 갖고 저기 게리 무어를 연주하냐라고 이제 또 댓글을 다실까봐 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커크 해밋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린이가 네. 게리 무어 기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커크 해밋 형님이 쓰고 계신 거죠. 네. 원래 그린이는 게리 무어 형님의 맞습니다. 아주 오래된 메인 기타이면서 그게 오리지널 오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그 최근에 그 모르시고 왜 그 몇 분 이제 몇 번 한번 댓글을 다시는 걸 이제 본 적이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그 원래 커크 해밋이 네. 지금 쓰고 있는 그린이가 네. 게리 무어의 네. 기타였다. 좋습니다. 사운드로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게리 무어 형님 거는 아무나 칠 수 있는 게 아니죠. 뭐 비슷하게 흉내라도 내보려고 하는데 참 어렵네요. 좋습니다. 다음은 에피폰 그린이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네.
축제였습니다. 만남. 네, 모든 아, 여기 이제 끌고 있는 부분이군요. 네. 이 부분인데 제가 뭐 그냥 막 쳤습니다. 여러분 네. 약간 어느 정도 게리모 형님의 그 선율을 좀 애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네. 뭐 카피를 게리모 형님을 되게 뭐 팔로우하면서 연주했던 타입은 아니어서 하지만 약간 뭐 이런 느낌이었지 뭐 이런 뭐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셨지 정도만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그리니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이어나가 보자면 원래 이제 이 깁슨 공식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대의 기타, 전설적인 세 명의 기타리스트. 피터 그린이 원래 처음 소유를 했던 기타고요. 이 에릭 클랩튼을 워낙 동경했기 때문에 레스포를 중고로 구입을 했던 게 그린입니다. 그거를 이제 게리 무어가 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거의 뺐다시피 가져가서 연주를 했고요. 실제로 이제 게리 무어가 연주를 하다가 이 손 신경 쪽에 문제가 생겨서 중요한 투어를 취소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위약금을 물기 위해서 중고로 내놓은 거를 이제 허크해밋이 구입을 하면서 이 그리니가 이제 한 대의 기타를 전설적인 세 명의 기타리스트가 사용을 하게 된 기타인데 정말 사연이 많은 기타죠. 그래서 이 기타의 이 팬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팬들이 많고 이 깁슨 커스텀샵 그리고 깁슨 USA 그리고 이제 에피폰에서 각자 브랜드의 이름을 달고 이 기타를 재현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오리지널 사운드를 제대로 만날 수 있는 모델은 아무래도 깁슨 USA 모델일 것 같고요. 외관까지 완벽하게 재현해낸 것은 이제 깁슨 커스텀샵. 아무래도 그리고 사운드에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썼겠죠. 그리고 그린을 정말 사랑하지만 나는 정말 이 기타를 정말 사고 싶지만 나는 그렇게까지 돈을 쓰고 싶지가 않다. 하지만 그린이를 좀 가지고 싶다. 소유하고 싶다. 그리고 그 사운드를 좀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큰 대안으로 다가오는 게 바로 이 에피폰의 그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피폰 그린이 역시 깁슨 커스텀 샵과 협업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헤드도 오픈북을 달고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말 멋있는 사운드를 내주는 멋있는 기타죠.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게 이 그린이가 네? 아 물론 커크 형님 너무 대단하신 형님이지만 커크 형님보다는 차라리 좀 진짜 그 블루스 계열에 그쵸, 있는 그쵸? 뭐 그 조보나마사라던가 네? 뭐 아니면 좀 다른 그쪽으로 가서 계속 그런 식으로 울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똑같이 이제 락커라도 예를 들면 좀 그런 느낌 그쵸. 예를 들면 그쵸. 뭐 슬래시라던가 레스폴만 고집하는 슬래시라던가 뭐 아니면은 뭐 보컬 뮤지 싱어송라이터인 뮤지션 뭐 레니 크래비츠라던가 뭐 아니면은 이제 뭐 이제 레스폴은 아니지만 네. SG를 자주 쓰는 뮤지션인데 뭐 게리 클락 주니어라던가 네. 그런 좀 진짜로 이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썼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커크맨 형님도 네. 전설적인 밴드의 이제 기타리스트시고 한데 또 그런 게 조금 아쉬웠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은총 씨의 말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은 커크 해밋이었기 때문에 이 기타의 여정이 마무리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어요. 맞아요. 정말 다양한 장르에서 사용이 가능했던 멋진 사운드를 들려줬던 기타이기 때문에 물론 이 게리 무어라든지 아니면은 이 피터 그린이 들려줬던 사운드와 완전히 결을 달리하기는 하지만. 이런 개성 강한 세 명의 아티스트를 거치면서 이 기타의 이 가치가 좀 더 올라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네. 굉장히 멋있는 기타에 멋있는 사운드를 들려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주제라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